우리 집을 깔끔하게 도와주는 공중부양템 다용도 후크 어디까지 써보셨어요? 이제껏 몰랐던 다용도 후크 100배 더 잘 쓰는 법 소개합니다. 접착력이 강하고 고리가 상하로 180도 움직이는 매직 후크예요. 그동안 평범하게 벽에 붙여서 물건을 거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뒤집어도 보고 천장에도 붙여보세요. 바닥에 두면 자리 차지하고 맨날 쓰러지는 대야랑 바스켓이랑 아무리 접이식 바스켓이어도 공중부양은 쉽지 않죠? 비싼 대야거리 없이도 매직후크 하나면 해결돼요. 이제 매직후크를 뒤집으세요. 고리를 들어 그 사이에 대야를 끼우면 대야, 양동이, 좌욕기 이제 다 거세요. 물때에서 해방되세요. 고개를 들면 보이는 욕실장 바닥이에요.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매직후크를 붙여보세요. 앞에서는 안 보이는 깔끔함이 있고요. 욕실에 돌아다니는 머리끈도 걸어보고 더블 클립을 이용해서 치약과 폼클렌징도 쉽게 공중부양할 수 있어요. 늘 수납 공간이 부족한 싱크대에도 숨은 공간이 있어요. 싱크대 선반 천장에 매직후크를 붙여보세요. 자리 차지하는 냄비 뚜껑을 걸면 수납 공간 1 득템이요. 선반의 물건은 간섭 없이 꺼낼 수 있고 냄비 뚜껑은 깔끔하게 수납돼요. 더블 후크. 이름처럼 고리가 두 개 있는 접착식 후크예요. 전체가 투명하니까 어디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아서 좋아요. 물건을 두 개 거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보세요. 욕실 벽에 붙이고 면도기를 걸어요. 완전 깔끔하죠? 그동안 구입했던 면도기 거리보다 훨씬 좋아요. 물때 끼고 부착된 상태에서 세척도 쉽지 않았거든요. 더블후크는 단면이 둥글어서 물고임 없이 싹 건조돼요. 334원의 행복! 이거 보면 뭐 걸고 싶으세요? 코드 걸면 딱 좋겠다 싶죠? 네,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돼요. 스키즈는 구멍에 맞춰 걸었더니 이 안으로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더블후크를 붙이고 스키즈를 걸어보세요. 물이 쫙 빠지고 벽면에 찰싹 수납되니까 너무나 깔끔해요. 저 이 수납법 너무 좋아하는데요. 스탠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와이어망을 따로 모아보세요. 바트끼리, 뚜껑끼리 폭에서 착착. 와이어망은 수납장 문에 붙여놓은 더블후크에 착 얹어주세요. 너무 깔끔하죠? 바트 꺼낼 때마다 덜그럭 소리 안 나요. 대신 수납장 문 열 때 소리 난다고요? 또 팁이 있죠.
케이블 선정리 스티커 이거 하나 밑에 붙여보세요. 와이어망 사이에 쓱 끼워 붙여주면 소음 방지, 충격 흡수 효과까지 있어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와이어망 수납뿐만 아니라 수납장 문에 네트망 걸어두신 분들도 꼭 활용해 보세요. 저 이거 출시됐을 때 소리 질렀잖아요. 두 개가 한 쌍으로 거치대와 후크를 탈착하며 쓸 수 있어요. 에어컨 리모컨 어디에 정리하셨어요? 다음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리모컨 뒤에 홀더 후크를 붙이고 거치 스티커까지 결착해서 에어컨에 부착해요. 찾으러 다닐 필요 없고 뺐다 꼈다 아주 편해요. 제자리가 생기니까 가족들도 쉽게 정리합니다. 청소할 때마다 거슬리는 멀티탭도 공중부양이에요. 벽면 또는 가구에 홀더호크를 붙여서 걸어주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은 멀티탭 공중부양 꼭 하세요. 두 세트 500원에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거 예전에도 몇 번 소개드렸는데 실행하신 분 계실까요? 핸드워시 물때 방지는 이게 최고예요. 홀더후크 붙이고 주방 벽면에 찰싹 붙여주세요. 제 하나 중 1kg이니까 핸드워시 정도는 거뜨네요. 매달린 상태에서 꾹 눌러도 괜찮아요. 물때 걱정도 사라지고 공간 활용에도 좋아요. 재점착식 후크, 다시 사용 가능하다는데 제 경험으로는 불가해요. 대신 투명해서 깔끔하고 고리가 사선으로 뻗어 있어서 걸고 빼기가 더 쉬워요. 기본템으로 강추합니다. 싱크대 벽면에 하나 부착해두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고무 패킹, 도마 등을 걸어 건조시키기에 좋아요. 가전제품의 전선도 후크를 이용하면 정리가 쉬워요. 후크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붙여요. 후크가 사선으로 뻗어 있으니까 전선이 길어도 쉽게 고정돼요. 너무 깔끔해졌죠? 다용도 후크로 쉽고 재밌게 살림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